한국인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협연으로 시카고 심포니에서 데뷔합니다. 멘델스존 피아노 콘체르토 1번을 사흘에 걸쳐 연주할 예정입니다. 뉴스 매거진이 그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시카고 심포니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굉장히 조화롭고요. 그리고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음반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듯 금관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 이렇게 현악기 섹션도 글쎄 굉장히 막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또 이렇게 강해야 될 땐 굉장히 강하고 전체적인 조화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꼈었는데 이번에 리허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가까이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누가 들어도 아 정말 이 오케스트라는 정말 A클래스의 오케스트라구나라고 너무나 한 5초 만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저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카고 심포니와의 연주에서 멘델스존의 협주곡 1번을 선택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이렇게 협주곡을 고르는 건 여러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제가 고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할래? 그렇게 요청이 와서 하겠다고 사실 이런 기회를 놓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멘델스존을 뭐 옛날에도 해보고 싶었지만 사실 이렇게 청중 앞에서 연주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전에 연주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프레시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 연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10번, 100번 연주한 것보다 경험은 물론 적지만 굉장히 스릴 넘쳐요. 왜냐면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백지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작업이랄까요?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죠. 그러니까 2번 기회가 끝나고 다시 멘데스존을 치게 되면은 2번에 했던 것만큼의 그 감정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2번만 존재하는 되게 처음 연주할 때 그 새로운 스릴이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는 중입니다. 협주곡 1번을 작곡했을 당시에 멘델스존이 22살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멘델스존이 이 곡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했다고 보십니까? 멘델스존은 짧은 생애를 살다 갔기 때문에 22살이 젊은 나이긴 하지만 멘델스존의 전체 라이프로 봤을 때는 중기라면 중기일 수도 있고 초기라면 초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멘델스존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좋을까요? 굉장히 푸르고요. 굉장히 환하고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제가 어떤 존경하는 음악가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항상 음악에서 이런 질문을 항상 해요. 항상 음악이 말하듯 항상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계속 음악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항상 마지막에는 Yes, I love you로 끝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간절함 끝에 나오는 긍정적인 희망, 긍정적인 결과 그런 소소한 감정들이 멘데스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클래식 음악의 조예가 있든 없든
이 작곡가의 음악은 굉장히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멜로디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화성도 풍부하고 기승전결도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클리어한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항상 음악이 막 무겁고 진중하고 뭐 깊고 그런 음악도 존재하고 또 이런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또 밝고 재밌는 음악도 존재하는 거니까요. 연주 하면서 굉장히 기뻐요. 그냥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멘델스존 음악은 약간 퓨어 엔터테이닝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 확신해요. 피아니스트 김선옥 씨와의 풀 인터뷰는 가까운 미래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심포니와의 협연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사흘간 심포니 센터에서 열립니다.